네, 오늘은 이제 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들어서 토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고 계세요. 원래는 이제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추세가 조금 바뀌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소액으로 뭘 해볼 수 있을까, 어떤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소액으로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토지라는 게 잘못 사면은 어떻게 보면 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이란 게 물론 안정적이어서 좋긴 하지만 주식처럼 손절이 안 됩니다. 한번 잘못 사면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제가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토지를 구매할 때 우리가 그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목적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내가 개발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즉 집을 짓고 싶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의 현황이 중요합니다. 실수요라고 하죠.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뭐 도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계획관리지역 뭐 1종, 2종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땅의 모양도 중요하겠죠. 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뭐 땅이 세모거나 동그라미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반듯한 모양의 땅을 내가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어때요? 지분 거래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렇게 집을 지으려면 내가 단필지를 구매해서 뭔가 건축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짓고 내가 개발을 하는 목적에 의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토지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 시세 차익, 땅값이 오르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현황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가치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정보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정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주변에 어떠한 호재가 있고 어떠한 개발이 있고 이 정보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 토지 땅의 위치. 그래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 도로. 딱히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뭐 도로라든지 뭐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주변에 어떤 개발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우리가 땅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분 거래입니다. 이 지분 거래. 이 지분 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예전에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땅을 쪼개서 판다. 그래서 뭐 지분 쪼개기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분 거래라는 게 우리가 좋은 입지의 땅을 발견을 했어요. 정말 좋고 뭐 예를 들어서 강남 땅이에요. 그럼 안 살 수가 없겠죠? 근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0억이라는 이 토지가 10억이에요. 이 단필지가. 근데 나 혼자 구매를 못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친구들끼리 3명이 나눠가지고 우리가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지분 거래가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이 지분 거래는 내 위치, 입지,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분 거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우리가 소액으로도 토지 투자를 해볼 수 있구나. 아, 지분 거래는 위치가 좋으면 우리가 한번 손을 대볼 수 있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집가 상승의 조건입니다. 땅값이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당연히 인구가 증가돼야 됩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데 자, 현재 인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앞으로 늘어나는 미래 인구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늘어날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일자리, 인구가 늘어나려면은 산업단지라든지 일자리가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런 관광지가 생겨서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 편리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리해지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편리해질수록 가격이 더 뛰어요. 지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국토 개발은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은 이러한 교통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된다. 그래서 IC라든지 뭐 철도, 뭐 역이라든지 역세권 이제 이런 분들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 주변입니다. 신도시, 신도시 주변의 토지 이렇게 신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신도시가 있는데 이 주변의 집가도 오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도시라는 거는 확장성이 있어요. 도시가 요 정도 있다가 인구가 늘어나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확장을 할 수 있는 성질을 알고 아 주변에 내가 미리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게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아무 곳이나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선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정기관 이전입니다. 행정기관 이전 같은 경우는 뭐 도청이 있겠죠. 그리고 이 도청이라든지 뭐 경기도청, 그다음에 뭐 충북 충남도청, 충북도청 뭐 이런 행정기관들이 이전을 하면은 대규모의 일자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투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방법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국가정책 사업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민간보다는 사실 국가정책 사업 주변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왜 민간 같은 경우는 취소될 위험성이 좀 높다. 뭐 자금 부족이라든지. 근데 국가정책 사업은 웬만하면 우리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사실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이거를 좀 판별하는 눈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진행 중인 곳입니다. 확정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이제 어떠냐면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입소문 단계에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입소문. 그래서 입소문 단계에 구매를 하시면은 이 부분이 가다가 뭐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입소문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땅값이 뭐 이런 식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소문 단계가 뭐 가장 싼 부분이고 그다음에 개발이 뭐 진행 중, 그다음에 뭐 착공, 뭐 준공 이런 식으로 땅값이 올라가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올랐더라도 우리는 안전하고 리스크 없이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수익을 좀 많이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원형지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답, 임야, 뭐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토지를 투자를 하실 때 이게 도시로 바뀌기 전에 뭔가 개발이 되기 전에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다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개발되기 전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도시 지역에서 앞으로 도시 지역으로 바뀔 곳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세금 관련 SOC 사회 간접 자본인데 이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 철도, 전기, 가스, 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국가의 계획이 잡혀있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이제 땅으로 돈을 버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집값 상승 최근에 가장 많이 된 곳이 평택이었습니다. 평택. 그래서 이 평택 같은 경우가 이게 과거 사진이에요. 이게 10년 전 사진인데 이 주변에 보시면 죄다 논밭에 임야에 개발이 하나도 안 된 시골이었습니다. 시골. 근데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120만 평을 삼성전자가 땅을 사고 그래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그 위에 고덕신도시 삼성전자 배후도시로 고덕신도시가 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대략 500만 평 정도의 땅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수익을 보셨죠? 처음에는 여기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원형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용이 되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격보다 뭐 수백 배, 수십 배까지 올라가지고 첫 번째로 차익을 보셨고 두 번째로는 어떤 분들이 수혜를 받으셨냐. 삼성 들어오고 고덕 신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막 개발을 하고 있죠, 현재.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두 번째로는 이쪽 부분, 이쪽 신도시 앞으로 고덕 신도시 주변에 투자하신 분들이 또 수익을 지금 크게 보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는 확장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이 주변에 투자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평택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없다. 개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아 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또 집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 주변의 집가가 오름을 보시고 우리가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들어오면은 이 주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산 탕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라 대규모 삼성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입니다. 근데 삼성이라는 대규모 대기업이 들어오고 나서 주변이 죄다 아파트 단지 뭐 빌라 단지 하면서 상권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집가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 산업 단지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좀 개발을 하고 있죠. 또 택지지구를 개발하고 있고 이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이 주변에 농지 특히나 이런 농지들이 많습니다. 일반 원형지입니다. 뭐 농지, 임야 다 포함돼요. 이쪽 부분도 지금 이제 택지 개발을 위해서 책정이 됐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봤을 때 이쪽이 개발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왼쪽에는 산업단지 일자리,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기존에 있던 도시.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입지적으로 좋은 입지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례로 알아둘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의 이제 규모와 전망을 항상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산업단지라고 해서 아무데나 가시면 또 큰일이 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충주의 가금 농공단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산업단지를 볼 때 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뭐 첨단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이렇게 있는데 규모가 좀 작습니다. 농공산업단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산업단지는 들어왔는데 주변이 개발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쪽 주변에 뭐 도시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좀 작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석문국가산업단지예요. 이쪽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셔가지고 많이들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멈춰 있었어요. 여기는 너무나 오랜 시간. 사실 이 당진에 이쪽에 땅을 사실 때 이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 여기가 평택처럼 될 거다, 삼성처럼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직도 좀 지지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트렌드와 전망을 앞으로 파악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IC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IC 주변 개발인데 특히나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위례죠. 그래서 송파 IC 바로 오른쪽으로 이 위례 신도시가 개발이 됐습니다. 뭐 임야, 농지 할 거 없이 다 개발이 됐죠. 근데 사실은 IC만 있다고 개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서울이라는 땅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러한 도시가 있을 때는 항상 확장성을 가진다. 확장성. 그래서 우리가 항상 IC를 볼 때도 이런 도시가 주변에 있는지도 항상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곡 IC, 그다음 호메실 IC입니다. 그래서 이 호메실 같은 경우도 다 농지였어요. 농지였고 원형지였는데 여기도 지금 다 개발이 돼버리고 위쪽에도 지금 택지지구 또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IC 주변, 근데 그냥 IC 주변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시가 있고 앞으로 좀 확장성이 생길 수 있는 곳, 인구가 늘어나는 곳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 시네폴리스 IC, 그다음에 킨텍스 IC입니다. 김포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한강 시네폴리스 IC에 이제 또 산업단지가 들어갑니다. 첨단 산업단지. 그래서 IC 주변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점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간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다 도시가 있는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 배후도시 근처, 그다음에 IC 근처. 그래서 항상 IC만 보실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호재나 가치 있어야 된다. 여기 같은 경우도 한류월드에도 여기는 공항, 고향 장항 공공주택지구 또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IC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북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북 고속도로 주변만 따라가도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강남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이런 땅들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대규모 건물들, 그래서 또 건물줄도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강남도 이렇게 개발이 되고 뭐 분당도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됐어요. 경부 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근데 이렇게 도로를 보시면은 뭐 서울이나 분당 이런 곳들은 많이 다 이제 개발이 됐는데 사실은 이 도로를 다 따라가면은 다 개발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도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IC 주변을 지금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로만 따라가서 개발된다고 하면은 다 개발돼야 돼요. 경부고속도로 끝날 때까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개발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쪽은 그렇게 됐지만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갈 때, 지방 쪽으로 내려갈 때는 IC 주변은 우리가 특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IC 주변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쭉 내려오면서 개발된 곳들이 뭐 판교, 그다음에 광교, 그렇죠? 뭐 기흥, 동탄까지 이쪽이 다 개발이 돼 버렸어요. 이쪽 라인들이. 근데 지금 한 가지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왼 오른쪽에 보시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나 있고 세종까지 지금 또 뚫리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아직 IC 주변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개발이 됐지만 아직 제2경부고속도로 주변은 깨끗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2경부고속도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자, 그래서 IC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통이 편리한 IC는 너무 많지만 우리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여기만 지도만 보셔도 뭐 IC, 곤지암 IC, IC, 뭐 포곡 IC, 뭐 용인 IC, 수원 신갈 IC, IC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IC는 개발이 됐지만 뭐 여기 같은 경우 한번 가서 볼까요? 뭐 포곡 IC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IC는 있는데 뭐 딱히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도로는 뚫고 있지만 이 도로가 그냥 뭐 배후 도시나 산업 단지를 위한 IC가 아니라 그냥 도로 연결을 위해서 만든 IC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크게 개발된 여건이 안 보인다. 그리고 또 산과 산이 또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 폭이 좁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해서 IC 투자를 하셔야 된다. IC만 그냥 보고 이름만 듣고 따라가시면 우리가 큰일 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집가 상승 조건, 만족하는 지역. 과연 이곳들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인구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세종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출범해서 지금 38만 67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인구는 올해 이제 40만 명을 넘긴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종시 인구 배분 계획도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 40만 명, 25년도에 50만 명, 30년도에 8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022년도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80만을 뭐 조금 뭐 70만, 뭐 60만 정도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금 지역이다라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에 또 우리가 공약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전과 세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이 대전의 세 곳, 그다음에 세종에도 세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이 뭐냐면은 첨단 핵심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이런 공장 부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분양을 하고요. 그래서 뭐 임대료 감면, 그다음에 입주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다. 여기도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있긴 한데 규모가 여기가 훨씬 크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단지 주변, 그래서 규모가 가장 큰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따라가라. 그래서 다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가 세종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로에 제일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도로가 생기면서 지금 세종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2027년 8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래서 83만 평의 국가산업단지가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2시간 걸려요. 2시간, 뭐 차 막히면 2시간 반. 근데 앞으로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릴 예정이다. 그래서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은 집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종 청주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종 서울 고속도로인데 여기서 또 세종 고속도로에서 청주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경부고속도로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속도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멀었어요. 24년도 착공해서 30년에 완공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아직은 멀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 가치를 위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가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땅값 상승률은 전국 최고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점점 우상향하고 있다. 왜? 이러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올해는 이제 토지보상금이 32조 원 풀리고 이 32조 원들이 세종에 있는 이제 곳곳들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보상이 일어나는 지역 주변의 관심을 무조건 가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집가 상승률만 보셔도 세종이 2021년도에 1등을 차지했다. 그래서 지금 다 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지금 다 오른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투자의 앞길을 막고 복을 걷어차는 길이에요. 본인이 다 알 수가 없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땅값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분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도 기회는 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주택 마련, 그다음에 내 부동산 전망, 그다음에 투자처 조언을 받으시고 오늘도 행복한 부동산 공부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